안녕하세요. 오늘 그려볼 그림은 바나나입니다. 먼저 대각선을 사용해 크기를 잡아주세요. 그 다음 하나하나의 형태를 그려줍니다. 그래야 형태가 크게 틀어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바나나는 반 곡선형에 끝부분이 살짝 좁아집니다. 껍질은 살짝 각이져 있는데요. 흐린 선으로 그려주세요. 스케치를 다 했다면 불필요한 선은 지워주세요. 본격적으로 색칠을 하기 전 라인을 따라 그려줍니다. 바나나 결 방향에 맞춰서 노란색으로 칠해줍니다. 바나나가 붙어있는 꼭지 부분은 남겨주세요. 바나나의 윗면을 아이보리로 덧칠해줍니다. 맨 앞에 있는 바나나는 옆면의 아랫부분도 칠해주세요. 남은 옆면은 먼저 사용한 노란색으로 다시 한번 덧칠합니다. 영상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색의 차이가 보입니다. 주황색으로 바나나 옆면을 칠해줍니다. 전체를 다 칠하는 게 아닌 어두운 부분 위주로 칠합니다. 황토색으로 덧칠하면서 중간 명암을 전체적으로 넣어줍니다. 윗면과 옆면 모두 칠해주세요. 바나나 끝부분은 다 칠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껍질의 경우 너무 칼같이 떨어지게 색칠되지 않도록 경계를 칠하면서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바나나의 끝부분은 검게 말라 있습니다. 연두빛도 살짝 돕니다. 진하지 않게 흐린 선으로 칠해줍니다. 갈색으로 그림자 지는 부분을 칠해줍니다. 그라데이션으로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칠합니다. 밝은 연두색으로 꼭지 부분을 칠해줍니다. 아이보리색으로 덧칠합니다. 갈색으로 윗면을 칠해줍니다. 검은색으로 칠하면서 묘사를 합니다. 황토색으로 덧칠해 갈색과 검은색 사이를 풀어주고 검은색으로 마무리 묘사를 합니다. 진녹색으로 초록빛 나는 꼭지 부분에 진한 부분을 칠해줍니다. 황토색이나 노란색, 아이보리색처럼 먼저 사용한 색으로 덧칠해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이제 바나나가 조금 더 숙성된 느낌을 주기 위해 얼룩을 그려줄게요. 얼룩 모양은 정해진 모양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려주는데 일단 그리고 나면 수정이 어려우니 처음 칠할 때는 너무 강하지 않게 칠해주세요. 저는 스케치했던 연필선이 살짝 보여서 얼룩으로 가려주었어요. 마지막으로 검은색을 사용해 얼룩 안에 살짝 포인트 찍어주세요. 완성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